저는 대본을 미리 숙지하지 않아요. 왜요? 저만의 스타일은 그 얘기하듯이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. 자연스러운 연기를 지향 그런 맞아. 걸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이시영 회원님의 연기는 약간 그 날것의 느낌 있잖아요. 그건 되게 좋아요. 날것의 느낌이라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아요. 몸에는 안 좋아요. 예, 예. 인정을 못 늦추겠다. 지켜먹어야 돼요. 예. 오늘은 제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 플레이어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. 사기꾼, 해커, 싸움꾼, 그리고 운전하는 드라이버 이렇게 네 명이 100% 사기꾼이 있는데 네. 아니면 천재 해커. 천재 해커요? 아, 연기 어떻게 아, 천재라니요. 월장님께서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원래 천재니까. 안녕하세요. 살살 해줄 수 있나? 와 멋있다. 우리는 진짜 잘 모르는 세계죠. 지금 송승헌 형님. 오! 자 하나 둘 하이 켜. 이야 뭐야 이시원 의자야? 의자를 잘 못 써줘요 지금. 왜 이거? 야 그래도 대배우들만 안다는 저 의자. 저 의자는 제 생일날 팬분들이 직접 제작해 주신 거예요. 아 진짜? 의미 있네. 와. 오. 아 대배우 너무 간질거린다. 설명하면 되는데 너무 좋은데 대배우는 아니잖아요. 알아요 우리도. 그러니까 저걸 누가 선배들이 볼까 봐. 그러니까. 아무도 신경 안 하죠. 저기 옆에다가 기자를 다 써요. 대자를 그냥 매직으로 써. 저기 이순재 선생님 이런 분들 아니면은... 뜨면은 의자를 철저히 숨겨놨어. 하나 오케이고. 오케이 이제 뒤집어. 아우 더운데 고생들 한다. 근데 뒷모습만 딱 스텝인데 그냥. 아, 여기 대배우님. 뭐 들어가고 있어? 의자 갖다 드려야지. 야, 우리 대배우님 배워봤네요. 오늘 촬영 분위기 되게 좋네요. 하던 대로 하세요, 평소에. 아, 그래? 갑자기 왜 이러세요? 이게 내 의자 아니잖아요. 야, 여기서 봤는데요? 제 거 굉장히 다르구나. 지금 빵빵 터진다. 중심이네, 중심.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해드려. 이야. 아, 잠깐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아유, 저희 안성기 선생님이네요. 최민식 작품인데요, 지금. 의자는 다 있어요. 의자는 다 있습니다. 예.